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눈길을 끌었던 KBS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뉴스로 출발합니다. KBS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 넘겼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만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00cc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건데요. KBS 뉴스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특가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뉴스는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12만 3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26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폭행과 관련된 사건에 배기량 문제로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이어갑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제주 아파트 분양시장 투기장 될랍니다. 한라일보는 오늘 최근 제주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기준 최고 6억 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제주시 연동 옛 하와이 관광 호텔 부지에 짓는 지상 15층 1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의 분양 가격의 경우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면적으로 최고 6억 7천여만 원, 8층에서 10층 가격은 최고 6억 3천만 원대고 연동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에는 이 편한 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204세대 분양을 준비 중으로 4월쯤 청약이 예상된다며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2개 동에 204세대로 건축되는데 인접한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사이 도내 아파트 단지 거래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라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 단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말부터 급등한 도심권 아파트 가격은 실수요층보다 신규 분양을 앞두고 시중 가격을 올려놓으려는 일부 투기 세력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임금 수준이 전국 최저인 제주 현실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값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의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조사가 절실하다고 보도한 한라일보 문미숙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